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이 양귀비, 개양귀비 꽃으로 만든 인형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려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서 양귀비 꽃을 꺾어 왔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모양은 요게 머리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렇게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양귀비 꽃인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마를 만들었고 여기다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머리는 이렇게 뾰족해야 될것 같아요. 뾰족해야지 이게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는 게다 나왔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생각만큼 쉽진 않은데요. 아, 알았다. 요를 좀 잘라주시고 꽃봉오리를 이거 안 되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꽂은 다음에 꽃을 펴주면은 꽃을 다 펴줘야지 이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였군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개양개비 인형. 개양개비 꽃 인형. 두 번째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개양개비가 자라는 게 아니어서 이런 어린 시절이 없는데, 개양개비가 자라는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나 봐요. 이쁜데요? 개양개비 꽃 인형 2개 완성했습니다. 네, 개양개비 꽃 3개 만들었는데, 개양개비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마약 양귀비로 만들어봐야죠. 요거는 머리통이들 시방이고요. 얘는 꽃. 꽃 2개에다가 시방을 꽂아야 되니까, 좀 잘라주고, 이렇게 구멍을 내서 얘가 들어갈 수 있게. 요게 머리죠. 이제 원피스를, 아니 드레스를 꺼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이 안에 있는 꽃잎을 이렇게 펴주면은 완성입니다. 양귀비 꽃 인형도 마약 양귀비 꽃 인형 천사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죠. 머리에 화관 쓴 천사. 네, 머리에 화관 쓴 천사. 마약 양귀비 꽃, 개 양귀비 꽃. 오늘 저는 이렇게 꽃 인형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만들어니까 이쁜데요. 네, 특히나 이 마약 양귀비 꽃 인형이 이쁘네요. 네, 저의 만들기 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쁘죠? 천사야, 천사. 머리에 링 두른 천사입니다.